정종 4년 정종이 물러나고 광종이 고려의 제4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이로써 태조 26년 태조 왕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왕자의 난이 끝났다. 광종은 25년 동안 재위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신생고려를 안정의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안정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신라 말 이래 독립 세력을 이루고 있던 호족들, 그리고 이들을 왕권 아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고자 했던 국왕의 마지막 혈전이 벌어졌다. 광종의 형이자 선왕인 정종은 서경 군벌 왕신념의 도움으로 즉위했다. 그 때문에 정종은 서경으로 천도해서 왕신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광종은 호족 세력에 의지한 정종의 정치에 한계가 있음을 통감했다. 정종 4년에 왕신념이 세상을 떠났지만 신라 폐강진 부대의 전통을 이은 서경 세력은 광종대에도 여전히 최대 군벌로서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킬 충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광종 7년, 광종은 노비안 건법을 시행했다. 당시에 노비 가운데는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이 많았는데 호족들이 전쟁포로가 된 양인을 노비로 삼거나 몰락한 양인을 돈을 주고 사서 노비로 삼았다. 안검이란 살피고 조사한다는 뜻으로 노비안 건법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인 양인으로 되돌린다는 법이다. 노비는 토지와 함께 호족의 중요한 재산이었다. 또한 노비는 사병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호족의 군사력이기도 했다. 따라서 불법으로 취득한 노비를 해방한다는 것은 호족 세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는 의미다. 즉 노비안 건법은 호족 세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이었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으므로 국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면 군역도 확충할 수 있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노비안 건법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며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이었다. 광종은 즉위 이후 제2 초기의 호족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상대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즉위 이후 오랜 준비를 거쳐 광종 7년에 호족 세력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다. 노비안 건법이 갑자기 시행되자 노비를 통해 이익을 취하던 호족 세력은 광종에게 반기를 들었다. 특히 광종의 아내인 대모광우 황보씨는 광종에게 호족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노비안 건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노비안 건법을 시행했다. 당시 광종을 지지하던 주요 호족 세력은 황주, 평주, 충주 등에 있었다. 황주는 광종의 처외가인 황보씨 세력이 있는 곳이며 평주는 광종의 즉위를 도운 박수경 세력이 있는 곳이다. 충주는 광종의 외가인 유씨 세력이 있는 곳으로 광종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광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광종 즉위 당시 이들 호족 세력이 갖고 있던 힘은 엄청났다. 대모광우 황보씨는 태조의 제4왕 후인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이다. 따라서 광종과 대모광우 황보씨는 이복남매가 된다. 광종의 또 다른 아내는 경화궁 부인 임씨인데 광종의 형 혜종의 딸이다. 따라서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것이다. 고려는 신라 다음의 왕조로서 신라시대에 같은 골품 내에서 종례운을 하던 전통이 고려전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종례운을 통해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왕실의 권력과 경제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광종의 두 번째 왕권 강화 수단은 과거제였다. 광종은 중국 후주의 관료였던 쌍기 등 중국계 귀화인 관료를 등용해 정치판을 물갈이하려 했다. 중국은 당이 멸망하고 송이 들어설 때까지 5대 19국의 혼란기를 겪는데 후주는 5대의 마지막 왕조다.
후주의 황제 세종은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을 시행했는데 이때 쌍기가 관리로서 참여했다. 쌍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광종의 개혁 방향이나 정치적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고려 초기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로 무장들로서 문치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었다. 게다가 신라말처럼 당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다. 고려 초에는 국가의 여러 제도를 만들면서 중국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 쌍기처럼 중국 제도에 밝은 중국계 귀화인들의 가치가 높아졌다. 광종은 쌍기에게서 과거제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광종 9년 5월 역사적인 제1회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고 광종이 제1하는 동안 모두 8차례 실시되었다. 과거 시험은 주로 문장 실력과 유교 경전에 관한 이해를 물었다. 쌍기는 또 다른 귀화인 왕융과 함께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가 되어 주도적으로 나섰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는 중국의 수화 당에서 시작된 탁월한 제도다. 개인의 배경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골품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던 신라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골품제가 해체된 고려에서는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광종 9년의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는 시, 부, 송으로 세 가지 문장을 집계했다. 그런데 여기에 시무책을 더해 시험을 봤다. 시무책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하시오. 같은 것으로 국가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광종이 첫 번째 시험에 시무책을 포함한 것은 자기와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 과거에 합격한 인물 가운데 공신과 호족 출신의 자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옛 신라와 후백제 출신이나 서희와 같은 중부지역 출신 등 새로운 인물들이 합격했다. 이런 인물들은 호족 세력을 대신해 새로운 관료 집단으로 등장했다. 과거제가 없을 때는 주로 귀족 자제들이 관리로 등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제는 능력 있는 인물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제도였다. 과거제는 호족 세력을 억압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제 호족이라도 능력이 있어야만 관리가 될 수 있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사람들은 국왕과의 군신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비한 건법이 경제적인 개혁이라면 과거제는 정치적인 개혁이었다. 이를 통해 호족이 주도하는 칼의 시대가 관료가 주도하는 붓의 시대로 넘어갔다. 즉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고려 광종 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과거제는 조선 고종 31년에 갑오개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우리 역사에 존속했다. 심지어는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상황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과거 시험을 치렀다. 광종의 개혁 정책은 계속 진행되었다. 광종 11년에는 관복 제도를 제정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네 가지로 색깔을 달리해 관복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입게 한 것이다. 관복을 정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종 시대에 왕권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광종 11년 광종은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이름을 고쳤다. 정종의 서경 우대 정책을 버리고 개경 중심의 정치를 천명한 것이다. 황도는 황제의 도읍이라는 뜻으로 광종이 만천하에 자기를 황제로 칭한 셈이다. 광종은 같은 해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했다. 고려는 중국의 왕조를 상대할 때는 왕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처럼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하고 안에서는 황제라고 하는 것을 외왕내제라 한다.
광종의 노비한 건법과 과거제는 그 정치적 목적과는 별도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광종은 호족들을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왕권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가차 없이 제거했다. 광종이 즉위한 후 7년간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광종 7년부터 개혁의 시기가 시작되고 광종 15년에 박수경을 처벌하면서 숙청의 시기로 들어간다. 광종 15년 고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태조 이래 최고의 실력자였던 박수경의 세 아들이 참소를 당한 것이다. 박수경은 평주의 호족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경의 왕식념과 함께 정종의 즉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정종 4년 왕식념이 숨진 뒤에 그는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군벌로 떠올랐다. 그의 딸은 태조의 제28비 몽량원 부인이다. 박수경은 광종이 즉위할 때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다. 그런데도 광종은 박수경의 세 아들을 처벌했다. 박수경은 이로 인한 울분과 근심으로 세상을 떠났고 결국 박수경 일가는 몰락했다.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광종은 누구든 숙청했다. 이로부터 10년 넘게 광종의 광기 어린 정치가 계속되었다. 왕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왕자의 난으로 삼촌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하던 희종의 아들 흥화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도 화를 면치 못했다. 광종의 아들, 즉 훗날의 경종마저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종의 어머니는 대무광후 황보씨로 광종은 황주의 호족 세력들이 경종을 앞세워서 왕권을 압박하고 도전해 올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광종은 숙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법회를 열었다. 또한 광종은 귀법사를 창건하고 제의보를 열어 질병을 치료하며 빈민을 구제하기도 했다. 광종은 이런 선행을 통해 자기 죄를 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승로는 광종대의 관료 생활을 하면서 광종의 정치를 직접 체험한 인물로 광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최승로는 특히 광종이 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전제정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반면 고려 후기의 역사가 이재현은 광종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광종의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익히게 해 고려의 문물을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인 군주로 꼽았다. 나아가 이재현은 문치와 교화를 중시한 광종의 통치를 새롭게 평가했다. 쌍기를 등용하고 과거제를 실시해 훌륭한 선비를 발굴함으로써 고려의 학술과 문화 수준을 높인 점에서 광종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 고려 광종 26년, 광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공포 속에 숨죽이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 광종의 개혁 정치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은 광종대에 숙청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억울한 죽음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경종 6년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노비한 건법을 통해 해방된 노비를 조사해서 양인이 된 노비가 다시 노비로 돌아가게 했다.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다시 한 세대를 기다려야만 했다.